11대 강원도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대에 이어 11대에서 활동하는 도의원이 단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새 인물들로 채워져 참신함과 새로움을 기대했는데요. 49명 도의원의 1년간 의정 활동을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자치법이라 할 수 있는 강원도 조례. 1년 동안 강원도 의회는 181건의 조례를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안한 조례를 빼면 의원들이 직접 만들고 대표 발의한 조례가 86건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 중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지영 의원은 강원도엔 종합병원이 부족해 응급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송 비용을 지원하자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 가결됐고 현재는 구체적 시행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뭐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익숙하게 그냥 감수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왜 어쩔 수 없는 거지? 당연히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도 눈에 띕니다. 이 조례도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례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자. 그래서 1년에 2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지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다가 청구를 하면은. 이 밖에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조례와 학생 영양과 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등이 도민 생활 밀접 조례로 꼽힙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의원들의 조례 대표 발의 건수는 평균 1.7건 정도였습니다. 평균을 넘어 최소 2건 이상 발의한 도의원은 26명이었습니다.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변호사 출신 임미선 의원으로 1년 동안 모두 7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재웅과 이지영, 이기찬 의원도 최소 4건 이상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비해 조례 대표 발의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의원이 전체 의원의 20%인 10명에 달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려면 조례 발의뿐 아니라 도정 질의와 행정 사무감사 때 발언, 예산안 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의회 안팎에서는 11대 의원의 77%가 초선인 만큼 참신함과 새로움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의원 사업비가 법의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더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조직 내에서의 갑질과 그리고 어떤 의원 개개인의 권위의식들이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11대 도의원들의 남은 임기는 3년. 당리 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야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